본격적으로 음악 네. 얘기를 해야지. 일단은 제가 암실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와 카리스마 쩐다. 잘 만들었는데 이게 최근 건데 진짜 잘했어요. 멜로디감이나 훅 만드는 센스가 되게 좋은데? 감사합니다. 한 개 더 있는데 게임에 수록된 노래인데 비파 피온 피온.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노래. 어 이거 막 이거 들으면 이제 벌써 딱 화면이 이제 딱 나오지 머릿속에. 난 처음에 듣고 이제 누구 노래인지 모르니까 저 중학생 남자 뭐 이런 줄 알았어. 다 그러신 줄. 이때 뛰는 거 아니야 아버지. 이거 신나긴 엄청 신나요 진짜. 나는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 게 게임 음악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힙합을 안 좋아해도 그 게임을 하면서 그게 귀에 박히게 들어서 모두 같이 거리로 훅어 공 하나가 모두를 묶어. 아니 솔직히 사람들이 더 하는 노래는 힙합 노래인데 고민할 부분은 좀 빠르긴 하지. 저 텐션으로 하면 우리가 한 1분 50초 때쯤부터 되게 힘들어질 거야. 빨리네요. 한번 하고 죽어? 나는 근데 아까 처음에 암실도 괜찮았어. 무대에서 굳이 방방 안 뛰어도 집중 확 되면서 이렇게 그런 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사실 공연할 때는 달리는 게 또 좋기도 하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요즘은 그런 곡들이 많아가지고 차에 이렇게 약간 좀 집중해서 가는 느낌이 또 반전을 줄 수도 있겠더라고. 너무 처진 느낌 안 해서. 아니 근데 그렇게 야 너 쇼미에서 네 곡으로 무대 본 적 없지? 네 곡으로 무대 본 적 없지? 뼈를 그냥 뭐 순살 치킨을 만드시네. 그 전에 다 탈락했잖아. 그지? 큰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. 아니 근데 생각을 너무 하다가 결국은 터지는 게 터져.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나도. 둘 다 장단점이 좀 있어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. 저거랑 한 시간 얘기했어. 숫자를 뉴 스토리 그림이 암실. 과연?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될 거야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아, 힙하다. 뉴 스토리다. 뉴 스토리! 지금까지 순조로와. 이제 우리가 무대에서 가사만 안 까먹은 건데. 가사, 아, 괜찮지 않을까요?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우리는 안 돼. 왜냐면 내가 예전 쇼미 나왔을 때 나 진짜 무대에서 피 나올 때까지 했었거든, 3일 동안. 안 돼. 아니, 근데 올라가니까. 전 2주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애드립까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~ 든든하겠다. 저희 팀은 영지양이 큰 보물 같아요. 자, 우리 이제 파이팅 한번 하고 열심히 해봅시다. 주유제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뮤직 네트워크 엠넷